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5대 공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 남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장 전수식을 갖고 후보자들과 함께 5대 공통 공약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발표한 5대 공약은 원도심이 위치한 광주 동남을 지역구의 경제와 청년 어르신 일자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문화관광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